어쩌다 거기 갔어. 엄마, 엄마, 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무서워. 처음엔 모습을 잘 안 보이고 또 그렇게 한번 잘못하면 또 아예 안 나올까봐 걱정돼가지고. 지금 이곳이 직선으로 5m 정도 들어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엘보 지점이에요. 이게 예.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아, 저기! 저기! 구멍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 떨어진다. 한참 가네. 저희까지 한 8m 정도 가서 떨어져요. 수직이잖아요. 뚝 떨어지잖아요. 이제 바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지죠? 낙엽 떨어지죠? 네. 저 있죠? 만났죠? 예, 연결됐다는 거죠. 배가. 먹이 활동하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몸이 아프면은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못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개월수로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마리만 떨어져서 여기에 혼자 있게 되면은 저체온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둘이 서로 체온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먹이 활동을 하러 딴 데를 갔을 때 얘네들도 많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호기심이 생길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아마 그 하수도에 연결된 어떤 구멍으로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엄마 아닌가? 끝나는데 여기가? 어? 집... 산에서 나는 소리 같죠? 지금 집소리 아니거든요. 그죠? 저기 있다. 어디요? 저기.
저 서갑고요. 정면 보이죠? 움직이는 개나리 뒤쪽. 개나리 뒤쪽. 아 네네. 보이네. 딱 보면은 모질이라든지 그 생김새라든지 보면 엄마의 발이 다 커요. 발달하지 못하고 소심하고 지금 겁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뒤로 많이 물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봐서 오늘 하루에 나올까 싶은데. 자, 카메라 들어갑니다. 풀어주세요. 나와, 나와, 나와. 어?
괜찮아. 너구리 만나러 가자. 만났어 이제. 그러지 마. 둘이 고생했다. 아이구야 그 속에서. 나는 암컷. 얘는 수컷. 예상했던 대로네요. 남매네요. 소화기, 호흡기, 피부, 전체적으로 이제 전염성 질환 다 검사를 해봤는데요, 다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좋지 못합니다. 엄마가 분명히 배회하거나 아니면은 지켜보거나. 근데 저희가 쭉 둘러봐도 그런 아이라고 지금 추정된 애는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사이즈를 보면은 한두 마리가 낳는 종이 아니라 최소한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낳을 수도 있거든요. 형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엄마가 다른 형제들 갖다가 돌봐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많았어. 잘 견뎌준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데도 나오고 잘했어요. 응? 장하다 둘이.